왜 오늘 일찍 방송을 켰느냐 물어보시는데, 아, 있으면 낮잠 잘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방송 켰어요. 내키는 대로 행동. 화분도 캔슬하고 뿌우는 해야지. 우리들은 명예롭고 용맹한 검, 부정과 악 앞에서 자비 없이 후퇴 없이 싸우리. 그루쇠요, 그루쇠요. 혼이 닿는 순간까지 당신을 지키리라. 조금만 버티면 지원군이 올 거야. 눈은 뭐야? 일리단? 어? 아, 엔터로 스킵이야, 이번엔. 그때까지 문을 사수해야 돼. 아군은 이게 전부란 말인가? 또 그꿈. 기억이 사라져가. 아, 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강제 더빙해야 되네. 야, 유튜브 틀었어. 아, 이거 원래 이런 식인가? 아, 됐다. 알트 엔터 되네. 야, 어떻게 신캐 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내게 남은 마지막 기억인가? 혹시 이 간절한 기도가 들린다면 대답해 주세요. 아, 눈물 하나로 모든 힘을 얻은 거야? 당신의 검으로 이곳을 지켜주세요. 그거 아세요? 이번 신캐 여자 성우가 마영전 레서랑 같은 성우래요. 수백 년후 어느 왕국. 순순히 잡히는 게 좋을 거다, 이 쫄도둑 녀석. 그렇게 말해봤지 않아도 안 무섭거든? 제롬이야, 제롬. 권력에 굴복한 주제에. 그러고도 너희가 기사냐? 라기엔 너무 위험한데? 허세를 부려봤지만 오늘이 자경단 활동 최대의 위기야. 머리를 써. 여기서 잡히면 동료들은 어떡하냐고. 빠져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런 위기에 날 지켜줄 유능한 기사가 있었다면. 오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에게 왕국을 구원할 기사를 주세요. 퍽이 나오겠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보통 오죠. 오는 거 알고 하는 말일 거야. 부드러운 바람 포근해. 내 이름은 졸려 죽겠더야. 잠자기라서 일찍 방송 켰지만 졸려 죽겠어. 드디어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건가? 아니,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것도 아주 달콤한 꿈을. 이것 또한 아공간이 보여주는 환상일까? 아니, 그보다는 훨씬 선명한 느낌이야. 아, 소원으로 이루어졌어? 소원을 빌었더니 전설의 기사가 왔어? 이런 막연한 스토리가 있나? 전설의 기사? 정말 날 구하러 와준 거야? 와, 멋진 제목이야. 옛날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남자? 아니, 소년 같아. 날 아는 녀석인가? 자, 어서 날 구하도록. 씨, 스토리가 바로 이렇게 됐. 아, 좀 무게감 있어도 되지 않아? 아니, 뭐, 아닌가? 아니, 뭐, 괜찮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저 분수에 소원을 빌어서 네가 나타났잖아. 나랑 같이 왕국을 지키러 와준 거 아니었어? 지금 게임 시작한 지몇분 됐죠? 게임 자체는 한 2분 지난 거 같은데? 어, 키 되게 작게 돼 있네? 아니, 시간이 없어. 좀 뚜둑! 놓치지 않는다! 수상한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붙잡아! 이제 도륙내겠지? 하늘에서 떨어진 졸려 죽겠더가 완전히 도륙내버리겠지? 검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주군을 지키는 것? 혹시 그대의 사명이다? 아니, 뭐, 뒤 스토리가 있겠죠?
이 여자 졸려 죽겠다가 아델한테 뭐야 저거 남자애한테 떨어지는 뭐 이유가 있겠지. 뭐 고대의 맹약 뭐 이런 거. 아니 검 같은 건 차고 있지 않아. 그래 그거야. 뭔가 만들어내나 보네 능력을. 미친 벌써 도륙내 버렸어. 야! 너무 긴박하게 다 죽여버렸잖아. 이게 기절시켰구나. 아이 다행이다. 그래 아직 이 아동용 게임에 이렇게 막 다 죽여버린 그런 거면 안 되지. 그리 멀리 못 갈 거다. 샅샅이 뒤져보자고. 뒤지지 마. 얘네 뒤질지도 몰라 얘네한테.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내가 더 설명할게. 속는 셈 치고 믿어주면 안 될까? 아 그러기에 너무 위험 감수가 크다. 스토리 무게가 너무 얕다 이건. 뭔가 이런 특유의 스토리 전개를 좀 본 것 같아요. 무슨 그냥 만화 판타지 만화 같은 거의 전개 같아. 일본 만화 같은. 저 녀석들이 가길 기다리다간 늦겠어. 도륙 내자. 미안해. 내가 과대한 해석을 했네. 무사히 벗어난 뒤에 다시 만나줄래? 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널 뭐라 불러야 하지? 졸려 죽겠다. 종이 다섯 번 울리는 때 분수대에서 만나. 아 동전을 꺼내 던져서 어그로를 끌었다? 동전은 참 중요하죠. 이래서 많이 들고 댕겨야 돼. 또 만나 내 전설의 기사. 혹시 이거 역해하면 남캐로 되고 남캐하면 역해 되는 건가? 하나 둘 셋!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아주 제멋대로네. 뇨? 아 맞아 내가 역해가 주인공이지. 제롬이 주인공인 줄 알았다. 조각상의 목소리를 떠올리자. 정신 집중을 하자. 레벨이 벌써 10이야. 기억 장막은 차츰 거두어질 것이다. 허나 그것은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다. 알았어. 메플스토리 관례상 1차 전직하기까지에 1시간이 걸리더라고. 스토리를 아무리 빨리 해도. 아 영혼 깊이 강인된 힘이 해방됐어. 벌써. 아, 다 갖고 태어났잖아. 장난해? 어 왜 주먹질이야. 매직 서킷. 무기를 제외한 착용 중인 장비의 마력 중 35%가 공격이 된다. 그럴 거면 왜 올 힘 캐지? 신기하네. 플레인 볼트 샤드 루디먼트. 이 무슨 표현 무슨 영어인지 난 모르겠어. 그래도 살면서 영어 좀 썼다고 할 생각했는데 루디먼트는 뭔지 모르겠다 진짜. 링 링. 아 이렇게 검 생성해서 날리는 거. 이게 점프 중 한 번 더 점프겠지? 전통적인. 어 이펙트가 왜 이렇게 이뻐? 스킬 이펙트가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참 잘 만들어. 추적에서 벗어난 것 같으니 나가도 될 것 같아. 나는 어두컴컴한 아공간에 오랜 시간 갇혀 있었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아 이 스토리가 뭔가 되게 익숙하다. 어디서 본 것 같아. 래프의 붉은 날개를 펼칠 수가 없어. 혼란스러워. 아 과거에서 왔나? 과거의 어떤 맹약으로 인해서 봉인되었고 그리고 뭐 어떤 일에 인해서 지금 세상에 얘를 만나러 온 건가? 아두엘? 아니 제롬? 와 그래픽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참 게임이 그래서 그렇지 이 디자인은 너무 이뻐요. 아 사다리 타는 모션이네. 오랜 야망을 이룰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대도 라팜 이런 건가? 아 스토리가 자꾸 확 지나가네? 저런 바보 같은 녀석 한 번만 도와줄까? 휙. 그때 마침 이런 게 내려다 주다니. 동아줄 호랑이 오누이와 동아줄. 소녀는 능숙한 솜씨로 창문을 따고 들어갔다. 그랬죠요. 남의 집 물건을 훔치고 있네. 뭐야 진짜 도둑이었죠? 아니겠지 뭐 있겠지. 아니네. 리스토니아 왕국에 편안히 깃들기를. 아 그런 건가? 뭐 홍길동 그런 건가? 부당하게 얻은 관료들의 장비를 훔쳐서 나눠주는 뭐 그런 걸라? 안녕하세요 조카뚜님. 마을 견주문서요? 알았어요. 뭐 준다면 뭐 받겠습니다.
리스토니아 왕국을 구하겠답니다.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이거 그 대사 썼나?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물론. 그러나 훔치지 않아서 쫄뚜둑이 아니라고. 제 물건을 돌려주러 왔다고. 아, 역시.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얘기해줘. 에구머니 맙소사. 우리 집 카보가, 카보가. 아무튼 도둑 아님. 카보가 돌아왔구만. 아, 돌려주러 왔구나. 이 정도면 인정. 기사? 위험으로부터 날 지켜줘. 그래, 이런 스토리 좋아. 여자가 남자를 지켜주는 스토리다? 이런 것 좀 마음에 들어. 항상 남자 기사가 여자를 지켜줬죠. 가끔은 이런 것도 괜찮네. 그 녀석만 몰아내면 널 잡지 않을게. 소년의 말에 의하면 10년 전 왕이 죽고 왕가가 와해됐다. 그 후로 귀족들이 왕국을 지배했다. 권력을 나눠 가진 귀족들은 폭정을 거듭하고 있다. 백정들은 착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실험하고 있다. 그 검은 검의 사랑을 받은 자만 오를 수 있는 경지. 그 검술. 내가 바라던 전설의 기사가 분명해. 전설? 주군을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전설의 기사래. 너무 동화 같은데? 은근슬쩍 날 데려가는 거야? 고용할 비용이 있대. 위장을 해야지. 그래. 까마득한 과거같이 느껴진다. 래프. 전쟁, 기사.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이거 동동이 성우님 아니세요? 동료들을 통해서 알아봐줄게. 아, 뒷조사에 더 같은 애들이 있거든. 아무나 붙잡는 것보다 낫겠지. 저기 이봐. 이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잠깐 좀 머리가 아팠을 뿐이야. 이 목소리가 마영전 레서로 가고 레서 목소리가 얘한테 오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네가 날 돕는 동안은 나도 네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할게. 그럼 너도 불만 없는 거지? 기억을 찾을 때까지만이야. 꼭 그렇게 나와야겠어? 한 왕국을 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나오지 말고. 아, 맞다. 그게 있었지? 막 우리 집 가보야. 가보를 담보로 줄게. 근데 우리 집 얘네 집 가보인지 아닌지는 주는 사람이 꾸밀 수 있잖아. 값은 두둑히 쳐줄 테니까. 그래, 좋아. 나도 갑옷을 하나 갖고 댕겨야겠다. 비상시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태 네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 기사에 서약을 하려면. 기사에 서약을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잖아. 알려줘, 네 이름. 아델라이데. 뭐야, 이름 있었어? 아델라이데야? 아델라이데. 근사한 이름이야. 내 맘대로 줄일게. 졸려 죽겠더로. 멋대로 줄여 부르지 마. 그럼 너도 나를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 원래는 내 이름도 좀. 아, 얘 이름도 뭐 제롬 피에츠 뭐 이런 거 아니야? 제롬이라고 불러. 너 말이 많구나. 말이 많구나. 너는 좀 과묵한 편이고. 아, 왜 이렇게 동화 보는 것 같냐? 좋은 순간이야. 아, 기사 서임식을 한대. 이 조각상에 대고 맹세할게. 그래, 낭만적이고 좋다. 이 왕국을 구하는 일에만 네 힘을 빌리겠다고. 그래. 기사의 증표를 받았답니다. 기사의 증표라는 걸 아는 거네, 그럼? 이걸로 내 기사가 됐네. 잘해보자고. 다시 한번 널 환영할게. 그란디스야? 네, 예술과 낭만의 수도 리스톤이야. 같이 힘을 합쳐 왕국을 구하자. 발랄하다. 야, 경비병 벌써 철수했어? 이렇게 빨리?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줄게. 뒷골목에 자경대 아지트가 있어. 뒷골목 고양이를 처치하고 가자. 아니, 난 이거 못해. 난 이 퀘스트 응할 수 없어. 난 고양이를 다치게 하지 않아. 웬만해선 현실에서 나 절대 안 그러지. 게임이라는데 뭐 해야겠죠?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여기야?
아, 뭐 스토리 장소인가 보네. 퀘스트 장소? 그 어떤 현실에서도 고양이를 해치지 마세요. 여기겠지 뭐. 한쪽으로 쭉 가면 있겠지 뭐. 야옹이다. 확실히 싸나워 보이긴 한다, 야. 절대 고양이를 해치지 마세요, 우린. 게임이니까 하는 거지. 난 진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어쩌면 인간보다 좋을지도 몰라, 고양이가. 그리고 왜 평타만 쓰고 있냐 생각 드실 분이 있을 겁니다. 제 신념입니다. 이유 없는 신념이죠. 얼마나 멍청한 아이디어야. 의미 없는 신념. 전혀 득 없는 신념. 지켜도 전혀 득볼 거 없는 그런. 왜냐면 원래 게임은 이렇게 편하게 천천히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옛날 메이플도 보세요. 스킬 막 쓰면 물리학 값 너무 나오니까 평타밖에 못 썼던 시절의 메이플 스토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메이플이 난더 재밌었어. 3,000원 벌기도 힘들어서. 택시가 어딨어. 무조건 걸어 댕겨야지. 돈 아깝게. 그때 메이플이 진짜 뭔가 하나씩 이루어간다는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갖고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만 더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처음부터 즐겨야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올라오기 힘들면 내손 잡아도 되는데. 뭐야 이 전개, 라노벨 전개. 됐어. 덕구나 제롬, 저 멋진 기사는 누구야? 딱 봐도 기사구나. 그냥 미소녀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 기사야. 백작의 악행을 널리 알리자고. 벽보를 뜯는 녀석이 나타났대, 제로마. 백작가의 경기도 강해졌대. 나한테 전설의 기사가 있거든. 언제부터 그냥 전설의 기사로 그냥 땅땅땅 한 거야. 가능할 리 없어. 그래, 냉정하게. 가능할 리 없어. 근데 졸려 죽겠다는 그냥 떨어져서 왜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지? 우리 계획을 알려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래. 나도 언젠간 누군가의 기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를 위해 준비한다 생각해보죠. 네 계획이 뭐야? 리스토니아의 국왕이 되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 좀 먹고 있는 자들을 치려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귀족들 말이야. 백작 세드릭. 세드. 좀 슬픈가 봐. 우리의 주 타깃이야. 세드릭. 해피릭도 있겠네. 왕가가 와해되기 전 세드릭은 서열 낮은 왕족이었어. 하지만 상황이 바꿔서 지금은 귀족들의 정점에 서게 됐지. 녀석은 라스토니아 백성들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 사치와 향락 외엔 관심이 없으니까. 왕국이 어마어마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목인데도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냥 물러서! 엎드려! 잉! 뿌!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너무 귀엽잖아. 러브젤이 떠 있어 갑자기. 돌아왔구나 뿌! 한참을 안 오길래 걱정했잖아. 뿌! 난 러브젤. 여러 가지 물건으로 변신하는 게 특기야. 너무 만능이잖아. 여기 모자로 변신해줘. 뿌! 내키는 대로 행동. 좀더 유용한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뿌! 축배를 드는 거 어때? 뿌뿌! 스라스런 거 질색이야. 놀땐 놀아야지. 피곤하니까 난 쉴게. 합방, 둘이 한 방에서 쓰는 건가? 아이고. 뿌! 세드릭이구나, 얘가. 아, 뭐, 뮤지컬 보는 것 같네. 아, 뭔데? 뭐? 내 감성이 너무 메마르고 있어. 아, 연극, 진짜 연극하는 게 맞았네. 난이 머리가 제일 이쁘다 생각해요, 남자. 한 2대 8 정도로 저기서 옆에서 슝 이렇게 넘기는 거. 그 수수한 일은 이번 건 세드릭님의 확인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쳇. 여기 서명 좀. 이거 서명하면 이제 이 왕국은 시몬 거가 되는 거라고.
하, 지겨워. 찾고 계신 그림? 미안하게 아까 내가 잘못 들어간 방에서 찾은 것 같아. 그 먼지 쌓인 그림이라고. 내가 찾은 것 같아. 우연히 말이야. 네. 내 유능한 집사야. 무슨 일이지? 급히 보고 드릴 건 있습니다. 광장에서 수상한 쫄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번쩍하더니 경비병 여럿이 당했습니다. 마치 거미 허공에서 춤추는, 아, 이기어검 컨셉인가? 이번 신캐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보통 실력자가 아닌 듯 합니다. 춤추는 검. 점은 기사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제복이 되게 중요한가 보다. 제복만으로 소재 파악이 가능한 뭐 그런 건가? 정말 죄송합니다. 거의 다 잡은 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 네, 하고 가. 꿈에 그리던 전설의 기사가 틀림없어. 아니, 뭔 놈의 세상이야, 여긴? 다 여기사를 엄청 동경하는 사회인가 보네? 난 마음에 들어. 알겠습니다. 찾았어. 새드릭님에 맞는 기사. 포켓몬 같은 건가? 이 세상에선 기사가? 우연히 피카츄처럼 나타났어, 기사가. 어? 넌 기사? 빨리 잡아야겠다 하고 몬스톱을 던져. 기사의 서약이죠, 그게. 빨리, 야, 이거, 야, 급하다, 야, 이거 빨리 서명해라. 그래야 이게 소유권 그 주장이 되니까 빨리 서명 좀 해줘. 슥슥슥 하고. 됐어, 이제 내 기사야. 자, 이제 저 나라를 하나 박살내고 와. 하면은, 삐까삐까 하면서 포켓몬처럼 이제 대타가 된 거지. 얘도 그 포켓몬을 노리고 있나 보다. 기사가 포켓몬이었어. 먼저 잡는 사람이 인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모든 노동 활동은 그 기사, 즉 포켓몬이 하는 거고. 뿌. 노래를 들어봐라. 거리의 노래를 들어봐라. 아, 좋은 얘기네. 연주를 하지 않잖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부금이 모이지 않아 의욕이 떨어졌어. 야, 아델, 내 기사지? 가서 돈좀 줘. 쟤네 돈좀 구해와. 야, 뿌! 야, 기사, 너 그래도 아무리 포켓몬 됐다고 해도 그렇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인이 돈좀 구해오라니까 알았어 하고 구하러 간다, 야. 진짜? 진짜 돈 구하러 가? 아, 쟤네한테 말 걸어보자. 혹시 얘네 말 걸면, 아, 돈이 없어서 의욕이 안 나서 악기를 못 다루겠어. 어? 어? 뭐 진행되는데? 도, 미, 어? 레, 도, 미. 아, 뭔가, 뭐, 말을 얻고 뭐 와야 되나 보다. 야, 뭐야, 동일 인물이다. 야, 똑같은 사람 두명 나란히 서 있다, 야. 무섭네, 이거. 아, 얘네가 화분이야? 화분에서 은화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귀여운 화분들 잡아야겠어? 너무 귀여운데? 근데 왜 무기는 없지? 나 이거 좀 이상하네요. 왜 무기가 없어? 기본 무기, 기본 칼 이런 거라도 쥐어줄 줄 알았는데 아예 무기가 없네. 왜일까? 그냥 시작이 그런 건가 보죠. 그런데 아까 스토리 시작 때 검은 없네, 없다고 말했지. 뭐 전직하다 보면 뭐 마스터 소드 같은 거 생기나 보다. 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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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뇽. 아이고, 스킬 눌러버렸네. 아이고, 난 죄인이야. 나짱, 부! 뿌! 기부금을 다 모아온 거야? 아, 돈좀 줬더니, 악사들이 기분이 좋아졌다. 광장 악사의 노래. 저물어가는 예술의 도시. 아, 슬픈 리스톤이여. 이곳을 구원할 자는 어디에? 흔들리는 백작저택엔 없어. 그의 관심사는 왕국 예술재. 백성들은 관심 밖이라네. 그란디스 곳곳에 들어온 예술품을 전시하는 행사야. 아, 예술품 행사가 있다. 그럼 거기서 뭐, 궤도 루팡처럼 훔치는 뭐 그런 게 있을란가? 리스토니아 왕실은 사라져버렸으니 실세가 대신하고 있어.
세드릭인가 걔가. 왜 무리해서까지 일을 벌인 걸까? 예술가의 뭐 예술제 뭔가 있다. 아 뭔가 마법의 힘을 가진 뭐 예술품 그런 게 또 있을란가? 팔로워를 돈 주고 사라고 광고가 왔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안 하겠어. 돈이 없거든. 뿅 뿅 뿅 뿅 뿅 뿅.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자 낯선 왕국 신문을 보여주었다. 백작이 할 일을 백작이 한 일은 무조건 좋게 광고되고 있다. 전형적인 그거구나. 광고 컨트롤. 뿌. 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찾았어. 광고 그림을 삽니다. 작자 미상, 연대 미상, 특징 뒷면에 금칠이 되어 있음. 뭐야? 뒷면에 금칠되어 있는 그림을 사겠다? 리스토니아 금화 100개. 리스토니아 1156의 문의. 아 뒷면에 금칠되어 있는 뭐 그림에 대한 뭔가 있나보네. 스토리가 광고에 적힌 주소는 세드릭의 살았던 주소. 이름을 숨기고 수상한 그림을 사들인다. 근데 이름을 숨겼다는데 이 집 주소가 세드릭 집 주소라는 걸 알면 뭐 다 아는 거지. 이 근처에 구경 좀 하고 있을래? 종이 다섯 번 칠 때 만나자. 뿌 뿌. 아 너무 귀엽다 우리 뿌. 아 귀여워 뿌. 널 따라오라는 뜻이야? 뿌뿌. 아휴 귀찮아. 아 귀여워. 어 미쳤다 뿌. 아 어 잠깐만요. 세 명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뭐야 저 녀석. 백작을 비난하는 벽보를 찢었어. 수상한 녀석이 나타났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떡 먹은 벽만이 하면 되겠다 세 명이서. 쟤 들켜버렸잖아. 어 세드릭 직접 벽보 떼기 하고 있네. 투잡인가? 내 이름은 세드릭 백작이지. 아름다운 미모에 권력도 가진 왕국 최고의 남성은 바로 나다. 왜 쫓기고 있냐고? 어 아마도 잡혔어? 잡혔다고? 혹시 친백작파냐?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이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다음 대사에 뭐 내 미모를 질투했기 때문이지 이런 거 나오면 당장 종료입니다. 아이씨 진짜. 쪼꼬쪼꼬. 세상은 주인공에게도 가혹한 시련을 내린다고 하지.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잦은 고생을 겪었지만 끊이지 않는 질투. 하 부하병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항상 나를 비난하곤 하지. 그래서 내가 혹시? 그 비열한 남자 부하들을 시킨 거야. 로브를 걷어봐. 벗겨. 부 부 어디 갔지? 부 저리 가. 아 도와준다? 여기서 설마 도와준다? 그리고 기사가 된다? 기사 이중계약? 기사 더블플레이? 저 녀석도 잡아! 잡히는 건 사양이야. 건물 날리자 섬광이 터졌다. 야! 백작 도와줘버렸어. 백작 반대파였는데 춤추는 검? 어검술? 당신은 전설의 기사? 저를 구해주러 오신 겁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이름이라도 fuck. 내가 찾았던 전설의 기사 이거 그거다. 로켓단과 로켓단과 지우 일행. 혼자 외출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피카츄를 두고 경쟁하는 두 조직 같네. 아, 다음에 놓치지 않겠어. 전설의 포켓몬 내가 잡을 거라고. 뿌 여기 있었구나. 왔구나 아델. 뿌뿌뿌. 왕이 되겠다는 허풍. 이런 스토리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 거기서도 나오지 않나?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거기서도 나오지 않아요? All for one, one for all. 그 문학작품 내용 아니야? 위험한 물건을 사고 판답니다. 고문서를 뒤져봐야 될 것 같아. 들어올래? 알았어. 그림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비슷한 그림을 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야 정보 찾기가 너무 쉽다. 되게 귀중한 정보인데. 골동품 상점 지하 창구. 내일 아침에 거래될 예정이니까 오늘 반으로 확인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왕국을 구하기 위함.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한순간에. 사실 이게 얘네가 진짜 그냥 평범한 반란군이었어. 아무 목적도 없는 그냥 멀쩡히 살고 있는 나라를 얘네가 혼란 만드는 걸지도 몰라.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스토리는.
뿌. 아, 하품도 캔슬하고 뿌우는 해야지. 아, 등불 됐어. 아, 귀여워. 먼지 쌓인 그림. 아까 찾은 게 맞았네, 우연히. 뒷면에 금칠. 그냥 낡은 그림일 뿐이야. 어? 무슨 그림일까, 이게? 아, 그림에 또 파트. 파츠가 있었어. 퍼즐? 그래. 여러 개를 합쳐서야 하나가 나올 것이야. 맨 그림 구석에 수신기를 달아준대. 야, 능력 좋은데? 기술 좋은데? 재채기가 애취. 뿌. 어? 어? 때마침 재채기했고 거기서 나왔던 부우의 변신이 풀리는 바람에 물건들이 쏟아졌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이 때마침? 낡은 철검? 때마침의 연속엔 스토리네. 뭐? 아직 안 나온 거구나, 그림이. 더 빠르게! 상대를 봐줘서 안 됩니다. 빈틈을 노리세요. 울상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노래 뭐야? 손을 내밀었다. 자, 일어서. 아가씨! 검수를 가르치던 남자는 고함을 쳤다. 잊으신 겁니까? 감정을 내비쳐서 안 된다는 것을. 검매만 집중하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 아이씨, 이건 도빙 못하겠다. 몸을 부르르 떨었어. 난 델 아델. 낡아빠진 철검을 왜 주고 있었어? 뿌. 이 철검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줬다. 자, 여기 기대. 뿌. 노래 잘 만든 거 봐. 골동품 상점에도 귀족의 소장품 리스트에도 없다. 헛다리만 짚었어. 우리 주인공은 관심도 없어. 이 남자 애들이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 오직 검. 오직 검과 자신의 과거. 아, 이렇게 된 이상 직접 가자. 조커처럼. 직접 들어가는 거야. 페이스 스킬을 획득했어요. 왜? 왜? 그 왕집 밑까지 온 거야? 지금은 동행이 있어. 가시덤불을 태우자. 아, 작은 불씨를 구해오자? 아까 그 걔네들? 옆에 불 있는데? 저걸로 쓰지. 그래? 아니, 내가 옛날에 메이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공격 모션 있는 몬스터들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공격 모션이 있네요. 옛날에는 무조건 충돌만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 야, 이거 고난이다. 나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공격 모션이 있어서 계속 멀리 좀 멀리 있다 생각해도 자꾸 한타씩 맞네. 아, 무조건 맞게 돼 있구나. 이거 히트 스캔인가? 됐다. 아유, 고생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법이 많아진 거지? 아, 상자 안에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한번 꽂네. 으악, 상자 안에 몬스터 있다. 야, 야, 이 동물학대야. 왜 이 동물 수십 마리의 박쥐를 상자 안에 넣어놨어? 야, 너무 세다. 이럴 때 스탯을 찍는 겁니다. 이럴 때 뭐 데미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야, 쟤네 원딜하고 있다. 야, 내가 멀리서 막고 있었어. 난 리치가 짧은데. 리치 개념이 있나? 평타에? 웨이플이? 어, 시끄러워. 어, 시끄러워. 아, 빨리. 아, 스킬 쓰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려요. 하지만 쓰지 않겠어요. 별 이유는 없거든요. 오직 평타만 쓰겠어. 귀혼은 아직도 그런데. 귀혼, 한때 메이플 대악마였던 귀혼. 괴물들 속에 열쇠가 있었구나. 이번에 오른쪽 문을 살펴보자. 뿌. 여기 상자가 있어. 상자 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 낡은 기사용 장갑을 발견했다. 아, 주인공의 장비를 하나씩 모으나 여기서? 기사 선생 이름을 팔아 왕을 욕되게 한 죄. 칼날이 배신자의 목덜미에 닿았다. 아, 베로니카, 우리 꽤 친했잖아. 제발 목숨만은. 집행은 소대장님의 몫이. 끝. 아, 집행 완료래. 어. 어, 좀 멋지다 이런 거. 이런 전개 멋지다. 찾았다, 열쇠. 아들 뿌.
아들 이번엔 장갑 주고 쓰러져 있어? 나간 칼 주고 쓰러졌더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 궁금하다. 게임은 둘째 치고 스토리가 궁금하다. 결국 무언 기사였을까? 오 보석. 아 왜 해골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없는 거야? 아 얘 먼저 나가게 하고 주인공은 남겠다. 멋진데? 오? 왕은 자고로 길을 개척하는 자. 그러자. 어? 아 세 명 다 가졌어? 뭐 한 거지? 오 떨어졌네? 게다가 맞게 왔네? 어? 어? 경계 하인들이다. 부! 그거 하자 그거! 뿌? 아 그림 그림 됐어. 아 너무 귀여워. 어? 나 무슨 말 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부를 이렇게. 어? 아 기차 잘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무 티나잖아. 약간 그림으로 변신한다더니 이 메타몽이구나. 아 여기선 그림. 왜 지나가 지나가. 악! 아 지나가. 부로 변신. 야 지나가. 경계가 안 풀린다. 어그로가 이거 영혼이 갇힌 것 같은데? 아 어그로가 안 풀리나 보다 이거. 근데 이게 이동 동선이 빈틈이 없다. 지금이야! 아! 아악! 아! 맞나? 하! 보이는 건 둘째 치고 닿지만 않으면 되나 보다. 하! 하! 하인들이 전응하야 전응하. 전응하 빡대가리야. 아 몰랐네. 아예 들키는 게 아니.. 아 들키면 안 되는 줄 알았네. 아 벌써 왔어? 그래서? 예술제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열쇠를 찾고 있다네요. 뭔 왠지 모르겠다. 아 신의 힘을 회방하면 이 리스토니아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드릭은 그걸 원한다. 허허 그래요. 왕국을 팔아넘기려고 했어. 이 신을 깨운다는 것도 뭘까? 뿌 뿌 잉잉잉. 깨고 들어왔어 그냥? 어떻게? 아까 밖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냥 깨고 들어왔네. 아 현실 조명탄. 아 현실에 나까지 눈이. 조금만 참아. 뿌. 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들고 갔다 이거지. 아들 내려주면 안 될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이뻐. 야 파면 이뻐. 내려줘. 어? 정면 돌파한다. 아 사냥해? 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졌지? 200이 들어가네? 아 적을 모두 처치해야 된답니다.
아, 왜 이렇게 다 공격을 하는 거야? 옛날 메이플처럼 그냥 몸통박치기밖에 없던 시절이 그립다. 이제 끝났지? 이제 끝났어!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